주님께서 부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부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의도록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죄 부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부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네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아멘 주의 거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세상 부귀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는 모든 것 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내게 분통한도 못하다 분통한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몸에는 저점 굵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부귀 염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흙부터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 우리는 제사한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 굵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죽임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감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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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자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요단강은 한마디로 죽음의 강. 지금 보면 항상 애굽에서 홍해 건너 광해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은 홍해는 물세례, 요단강은 뭔 세례? 뭔 세례겠어요? 물세례 다음에 불세례. 예수님이 어디서 성령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쫙 열리고 빌과 성령 받았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불세례 받는 거예요. 홍해는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 다 받아야 되는데 불세례 받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죽음의 강, 죽음의 강. 그래야 가나안 땅.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 강이 흐른 때가 모험에 거둔 시기, 복식 거둔 시기, 강물도요, 우기 때, 여름에 7월, 8월 막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일 때, 그때는 괜히 넘치잖아요. 근데 겨울에 같은 건 또 물이 적어요. 지금도 요단강 비 안 올 때는, 특히 그게 비가 안 온 지역이기 때문에 강이 적어요. 근데 물이 많이 비 올 때, 막 장마 때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마 그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를 두 번 말해요. 물이 많이 넘칠 때요. 하필이면 또 그때 건너라고 그래. 그래야 이제 기적이 나오니까.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백성들과 거리를 첫째는 좀 떨어지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0기빗. 자, 4절에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기빗까지 되게 하고, 이 한 기빗 여기서 아까 한 기빗이에요. 근데 이게 한 40cm라 한다면 2000기빗은 한 800m. 왜 그렇게 떨어지라 했을까? 백성 많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바로 앞에 있으면 묻히죠. 좀 멀리 떨어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주의 종과 관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야 뭐 같이 먹고 자고 3년 6개월 같이 살았는데, 저하고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먹고 살아볼까? 어떻게 되는가? 경외감이 없어요. 경외감이. 멀리 보야지. 가까이 보면 흠 티가 있을까 없을까? 인간이지. 그러니까 그냥 존경심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조금 거리 둔 게 좋아해. 그래서 아마 2000기빗 떨어져라. 고향 땅에 선지자는 못 얻는 그 말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좀 떨어져라 했는데, 5절 보니까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7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요새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복종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두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리더자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모세는 대단한데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좀 야포거든요. 모세가 워낙 뛰어났잖아요. 홍해도 갈랐잖아요. 여호수아는 별로 보이면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면 안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크게 세워야 돼. 그러면 따라요. 이제 내가 온 백성들을 크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아, 저분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구나. 그게 반드시 있으면 성도가 신앙생활 좋아요. 그 전에 전주 가서 부흥이었는데, 그 장로들이 막 힘든 그 목사님, 오늘 이번 부흥이 하고 내가 이게 그만 사표 내릴까 하니까 결정 내랍니다. 와, 그렇게 긴장, 7명 장로가 세더라고. 첫날 저녁 식사하는데 7명 다 왔어. 근데 그 중에 장로 내가 그래. 우리 교회는 오만 관계? 아니,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줌마, 콜라 한 병 주시오. 식사 전에. 그게 얼마나 탔던 거야. 분위기가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콜라 먹겠다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부흥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있냐, 가냐 한다는데 어떻게 막 부담되죠. 점심 돼가지고 이제 한 중간쯤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론과 홀이 되세요. 모세나 되면 내가 아론 홀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겠더라고요. 모세 존경스러워 아론 홀이 되지. 내가 모세나 되면 아론 홀이 되지. 이래버려요. 와, 무섭대. 근데 이제 그래도 분명히 잘 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잘 평정되고 그분이 이제 다니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길어서 미안한데, 어쨌든
성도 입장에서도 모세같이 되면 왜 안 따르겠냐고. 그러니까 모세같이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돼야지 따르지.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거나 뭐는 거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따라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지금은 또 유튜브 시대에다가 또 얼마나 대단한 걸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고역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끊는데 일곱 족속을 멸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13절 읽으시자 온 땅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그러니까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끊어놓고 아니요. 흐르는 강물 이제 메고 가야 돼. 계속 들어가. 흐르고 있어 들어가. 이게 믿음 같아요. 흐르는 강물. 계속 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갖고 미부 물린 아담 성비류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끌어지면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강물이 벽이 서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와. 홍해 가른 거나 똑같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문제는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법궤. 제사장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했잖아요. 자기가 지성소 뭔데 언약궤를 메겠냐고. 만져보도 못하죠. 그 다음에 벗게 만지면 축사에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는.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이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제사장부터 자기 지성소 들어가야 돼. 뭐 때문에 언약궤를 메겠냐고. 메어야 돼. 그리고 물을 받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것이 요단과 죽음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언약궤 메고 강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물이 끓어져.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고 빨리 건너버려 간 게 아니오. 중간에 바닥 멈췄어.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언약궤의 제사장이 죽어야 돼. 미랄로. 거기서 죽음의 강에서 거기서 끊어놓고 자기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언제 문이 내려오지? 아이고, 빨리 가보자고 지나가보면 뒤에서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 다 걷는 다음에 올라. 이게 얼마나 영적 진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이나 세일리더도 맞죠? 세일리더도 작은 목자예요. 영혼을 사랑해. 세일리더가 죽어야 새로이 살아. 살아. 그러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많은 후배들이 왔대요. 목사님, 우리 후배한테 한마디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목사는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근데 그 후배 분들 다 울었다는 그 말 한마디. 다 목회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먼저 들어가고 물 끊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가 죽어. 미래에 땅에 떨어져요. 죽지 않으면 하늘에 듣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고 새끼 차고 냄새 나고 답답해도 나오면 안 돼. 가만히 땅속에 있어야 돼. 썩어야 돼. 그래야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도 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내가 죽냐고. 그게 말로 내고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 돼. 다 깨져야 돼.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맨날 지성세를 거냐 설교 때마다 저는 대입원에. 근데 원래가 이 똑같은 설교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지성소 자꾸 레마 얘기한 것은 이렇게 대입하니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대로 맞아요. 단지 성막론을 안 해놓고 설교했을 뿐이고 지금 성막 해놓고 설교하기 좀 쉽죠. 아 어쩔 수 없이 성소 지성소가 있구나. 어쩔 레마에 들어가야 말씀 받고 불받아야 죽지. 레마 안 들으면 안 죽어진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내가 죽어야 살지 내가 살아있어 주인 못 살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죽으면 주인이 왕으로 될 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면 주인인데 이 성령 비둘기는요 싫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고 비둘기는 정결하고 깨끗하고요. 비둘기는 절대 재우는 법이 없대. 절대 재우는 안 한대요. 그저 살아요. 깨끗하게. 그 미물 짐승도 그런다니까. 깨끗해. 이 비둘기 성격이. 근데 비둘기는 싫어 날아요. 성령은요, 인정하고 환영 모셔드리고 그분이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고 섬세하실 때는 성령 모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임재가 우리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막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조용히 찬양하면서 막 임재 가운데서 깊이 안 해도 은은히 찬양을 통해서 은은히 막 그런 가면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호흡 기도 내쉬면서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해 막 그러면서 임재가 뜨고 그럼 임재를 느끼고 가슴에 뜨겁고 불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불이 와. 제가 철야 산에 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1월 2일 추운 겨울이거든요. 밤에 12시 넘어서 얼마나 추워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옷이 두껍고 좋은 것도 없었어. 별 옛날 그때 40년 전에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추운 것 같아서 입고 갔는데 기도도 한번 보세요. 밤에. 예. 열이 나니까. 뜨거우니까. 그게 뭐니까? 성령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임재. 임재를 느끼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임재. 내가 임한 걸 느낀다니까? 감동이 오고, 기쁨도 오고, 눈물도 돌기도 오고, 어떤 생명 음성도 듣기도 오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기도가 나면 새벽에 혁명의 어떤 또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 맛이 있어요. 그 교제한 재미가 희한하게 보여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계속 임재 얘기고 지성도 들어가자고 여기 사람 되자고 그러면 하늘문 열리죠. 근데 언제 이런 맛이야 돼? 언제 그러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그 알아돼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상황 막혀야 하늘문 열렸고, 그러니까 하늘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형통과 펴지면요, 사람 만나고, 자랑하고, 얼싸대 살아, 자기 대단히 울고, 막이 뭐, 안 보이니까 돈도 왔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 한번 주님 만나, 그런 말 계속 풀어먹고 다녀. 오늘 못 해요. 오늘 또 만나야 된대. 근데 혹당 권해 너무 크다. 그런 사람은 깊이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몸부리신 거예요. 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조이니까. 그래서 야곱 야복강 기도고 막 그런 가운데서인데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요단강에 들어가야 죽어야 돼. 죽음의 강 통과해야 돼. 예? 바퀴를 메고. 여기서 본 거 주의 정과 성동이 얼마나 민점하고 관계가. 지금 WCC 간 교회는 그 목소리 그대로 따라가요. 같이 가죠. 벗개도 없는데. 그러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 따라가면 같이 살고. 그러니까 목자와 양강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제사장이 물을 끊어놨잖아요. 끊어놨으니까 들어가 자기들이 어떻게 요단강 끊느냐고 못 끊어지. 떨어져야 되냐고. 2,000km 떨어지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또.
이천기비스는 보일만 해. 700m, 800m는 보여요, 멀리서. 보일 정도인지 멀리 안 보여요. 몇 킬로 떨어져서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떨어져 본 거죠.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 목자와 양과는 떨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기사 표적 행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응? 예배 드리고, 전부. 뭐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돼, 예배 인도자. 제사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지금 목사들이거든요. 제사장 없이 안 되거든요, 제사장. 그럼 지금 많이 제사장이시지만, 목사가 예배, 지금도 예배 인도잖아요. 찬양하고. 그럼 예배 인도에서 제가 대언하잖아요, 말씀. 먹으라고. 이 성경을 여러분이 뜻을 풀어야 되잖아요. 외당과 건너갔다는 그 뭔 뜻이, 거당과 먼저 벗겨 메인 것이 뭔 뜻이고, 벗기가 있는 재산장인가, 외당과 끊어놔야 들어갈 것인데, 죄지가 먼저 들어가고 끊어놓으니까 다 끊는 다음에 올라오고, 전부 그런 내용이 영적 의미가 있고, 지금도. 그 구약이 신약이에요, 똑같은 것이. 언약계 예수 그리스도고, 외당과 끊는 내 얼마 죽는 것이고, 자가 깨져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고, 자기 영적 지도자가 없이는, 멘토가 없이는 안 돼요. 목사들도 자기가 섬기는 멘토가 있는 게 좋아요. 목사 중에서 훌륭한 목사가 있거든요. 테이프도 듣고, 야, 이분 이랬구나 하고, 그리고 배워가야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바로 지성소 신화 이르기고 천국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또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근데 뭘 느꼈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소문 요단강을 홍해를 가는다고 나왔다는데 이제 보니까 요단강 문을 끌어주고 그 이 시기에 물이 그런데 마린다니 걸어왔다네.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죠. 싸울 마음도 없어. 호미 백세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네. 어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적군이 겁먹어 본 거예요. 놀래 본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서, 아, 불불 떨어져. 떨어 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여호사 10장에 가서 그 해와 달아 멈춰라 하였고, 이게, 그 후로는 그냥 다 항복해, 이겨버려, 그냥. 싸울 것도 없어. 빨리 저기 항복해버려야 돼. 오늘 무슨 점이에요? 요단강 여리고성이 어렵지만, 그걸 뚫어버리면 이겨버린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적군 이겨버려. 일곱 척석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구나. 나는 왜 요단강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힘들까?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에 쉬워. 아멘요? 요단강 근데 힘들다고 피해? 여리고성 피할 거예요? 아니죠. 어. 우리가 요단강도 그 여리고성도 그쪽 뚫어, 지금. 요단강도 하고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렸어요. 가면 돼. 할렐루야. 마귀가 다 항복하고 무릎 꿇고 있다니까. 어휴, 알았다고, 알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한 달 배에 마귀가 시켰는데, 지금 마귀가 큰 후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 예배드릴게. 괜히 잘못 건드렸다고. 잘못 건드렸다고. 마귀가 막 후회한 것은 내가 보인다니까. 진짜 봤을까? 안 봤어. 안 봤어. 이렇게 말해버려야 돼. 좋아, 안 좋아? 자, 이겨놓고 싸우자. 이준영은 19번 이겨놓고 싸웠다. 이미 나는 이겼어. 주님 부활하고 이겼잖아. 이겨버린 거요. 말로, 입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아, 벌벌벌 떨고. 어, 다 이겼어. 담대하게. 또, 그래? 더 복주려고 그래? 언어가. 그럼 입이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해요. 너의 마의 귀에 내게도 시행하리니 믿음만 하셔요. 어? 우리는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기 때문에 강도 살려주고 그 다음 뭔 말해? 이게 보통이 아니요. 그 얼마 마귀가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만 그 소리 그만하라 그래. 성령 좋아하시고. 아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고 믿음을 신하고 근데 그대로 되어요. 이 영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만해. 담대해져. 그 마귀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언어입니다. 언어. 자꾸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 들으면 그대로 영이 점령돼 버려요. 반드시 시험 든 사람 없고 시험 든 사람 있기 그 전하고 너도 그냥 나도 이렇게 그냥 끝나 버린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고 얘기해 보면 그래 그래 믿음 좋은 사람 아 그럴 수 있어 이거야 관점 차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 어? 그 뭐 아니 우리가 그냥만 믿으면 뭐 시험 들고 있어. 어 그래 그러니까 시험도 많지 이기지. 누군가가 이겨야지.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가나안 땅 그냥 되냐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에서 무너뜨려야 되고 누가 해야 돼?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말에 제사장이 쫙 움직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도가 있어야 돼. 사도가. 그걸 딱 따라야 돼. 그 언약계를 메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모세에 끝나니까 여호수아 한 시대 간 시대 사단이 기도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정확히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엘리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어느 조직 단체를 안 쓰십니다. 총회로 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들어 총회가 만들어지고 주님 예수님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넘어져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고 똑같은 위치예요. 어느 그 시대에 에드워드 목사 하나, 무디 하나 그 시대를 꼭 깨워버리더라고. 깨워.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영적 혼란기 왔어요. 정말요. 정말로. 예. 사사시대가 돼. 다 자기 속인 어른들 따라가 다. 그리고 뭐 교단 나눠졌지, 다 나눠졌지. 오합질이다가 뭐 서로. 그리고 막 진흙탕 싸우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 근데 사도 바울,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공격이니, 뭐, 그 당시. 야, 12제 아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많이 해요.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삼층 올라갔다 왔다. 막, 별 얘기 다 하면서. 어?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바울이 개척이 거리두께가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 얘기 그대로 또 쓰지 않아요. 인간들이 모인 것은 다 그래. 지금도 똑같아. 다 그래. 근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올라가고 말씀 붙잡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연계체가 높이 올라가야 돼. 모세 연계 올라가야 돼.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연계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가냐 꼭대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돼요.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성령 불이 있는가 봐야지. 피, 불, 능력, 거룩,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은사가 아니고 은사도 있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프란세같이 정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어? 야 그분 하면 이미지가 야, 역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교회 크게가 아니고 불교인들도 저분 하고 따라줘야 돼. 신앙은 다르더라도 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래야 통일도 오죠. 통일도. 그래야 시대는 교회 하나 붕된 게 아니고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신정정치. 그걸 꿈을 꾸고. 대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에 교목을 좀 세워주세요. 교목을. 그 얼마나 좋아. 불교가 가만 놔둘 것 같아. 못 되겠지. 국회 통과해야지. 그것이 어려워요. 내가 뭐 되냐고 그것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지금 학교에서 창조론 같은 진화론 쫙 찢어버리게 해주세요. 진화론 가 배워버리지. 전부 불신한 가운데서 주일 한번 나오라고 가르치기 얼마나 힘들어. 이 구원받기가. 유대인들은 아예 유대계 전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다 교육시키잖아요.
유대교로 또 얼마나 모슬렘 교도들은 아주 모슬렘만 기독교 절대 못 가. 모슬렘 아예 초등학교 다 갇혀버려요. 이 사탄들은 그러고 있다니까. 모슬렘은 지금. 근데 기독교는 자유로워갖고 막 다 들어와 버렸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꿔.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전부 교목이 파손되고 어렸을 때 아이들도 학교에서 성경 가르쳐 주세요. 원래 미국은 그랬어요. 케네디부터 바꿔보라고 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말한 건 이상적인 얘기면 꿈 같으니 그래 나는 꿈을 꾸어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좀 커갖고 저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 살려보자. 통일도 이뤄보자. 학교를 개혁하자. 모두가 한번 사무엘 신정령치 이런 얘기면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돼. 난 기도를 그래. 그래서 영싸움이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했는데 이를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살려주세요. 통일되어 주세요. 반드시 이 영적 원리만 가지면 주님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제사에 나와야 되고 반역계 빼고 요단과 건너가야 되고 일곱에서 멸해야 되고 옛날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병과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민족을 살릴 교회, 이 나라를 살릴 교회, 하나님 언약을 이룰 교회, 통일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벽계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물을 끊어놓고 백성 따라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갈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신령한 세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복된 기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의 역전 사랑하신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진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벗기를 맨 제사장 물을 끌어놓은 것에 따라가면서 혼연일체 목회자 하나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계시면 사랑한 자녀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에 산업에 온 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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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질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뱃대로 끼니만 하시고 주 영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를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Yeah.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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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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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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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